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과정을 배우실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 안에 컨텐츠 하나하나마다 그 움직이는 동작 같은 거를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묘미예요, 묘미. 근데 이런 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상관없는 분도 있어요. 예, 장면이 전환될 때 이렇게 뭐 소리를 내서 움직이게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듯이 움직이고 지난 시간에 해봤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도 내용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거기다 그림도 넣고 배경 그림도 넣은 것 같고. 근데 배경 그림이 안 보이죠? 안 잡히죠, 그렇죠? 안 잡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보기에 가서 마스터에서 했겠지 뭐. 마스터에서 여기 그림 있네. 거기 그림 여기서 그림 넣네. 이렇게 했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쇼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냥 글자가 툭 나오고 화면에 휙 넘어갔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첫 번째 장면이 나올 때는 이렇게 뭐 소용돌이 효과를 준다든지 이렇게 소용돌이 효과를 주면 첫 장면이 멋있게 나가고 두 번째 장면은 그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 넘어갈 때는 이렇게 전환 효과를 준다든지 이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왜 소용돌이죠? 이렇게 소용돌이가 쫙 몰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몰아오고 나서 이제 또 본문이 넘어가면은 장면이 셔플처럼 뭐 이렇게 종이 섞듯이 이렇게 칸 섞듯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장면만 넘어갔잖아. 뭐가 안 됐어요? 글자 하나마다, 글자 하나하나 꾸미는 기능이 안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제목 글자가 오른쪽에서 휙 온다든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글자들이 뭐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든지, 한꺼번에 올라오든지, 단락마다 올라올지, 뭐 요소마다 올라올지는 모르겠고, 이런 그림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면 좋잖아요. 그냥 순간에, 그냥 그림이 한꺼번에 도착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유 그림이 먼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빵하고 치즈인가? 치즈 그림 같은 게 나오고 또 애기가 이렇게 빨대로 우유 마시는 그림이 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면 어떻게 했냐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애니메이션 효과라 그래요. 말 그대로 만화 영화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만화 영화처럼 한번 해보죠. 얘는 절대로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요소를 선택을 못해요. 애니메이션 처리를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기본 보기상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기본 보기에서는 왜안 되느냐? 아니지. 요소를 선택 안 해서 그런 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게 움직일 수는 없죠? 이 글자를 클릭하면 이제 글자가 이런 명령에 의해서 올라오기, 그럼 올라오고, 날아오기, 그럼 날아오고, 밝기 변화, 그러면 밝기가 쓱 변하고, 닦아내기, 그럼 여기서부터 샥, 도형, 이렇게 뭐 나타나죠? 시계 방향 회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네, 나타나기, 짠짜라잔, 뭐가, 짠! 하고 나타난 것 같은데? 못 느끼셨죠? 그렇죠? 또 있어요. 또 있어. 회전하며, 오, 이런 거. 확대 축소, 회전. 글자가 뱅글뱅글 돌아. 바운드, 통통통통통통 튀어.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흔들기라든지, 흔들기. 회전. 갖다 대기만 해도 회전해요. 갖다 대기만 해도, 아, 이렇게 회전하는구나. 마음에 들어? 클릭. 예를 들어서, 어둡게 만들기 했어. 어둡게 만들기. 검정으로 변하잖아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연하게 만들기? 아니, 마음에 안 들어. 크게 작게? 오, 커져, 커져, 커져. 마음에 들어. 그럼 얘를 클릭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효과가 들어가는 거야. 별표가 까맣게 응? 어떻게? 나오는데요. 별표의 색깔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딱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보이잖아요, 위에요. 근데 절대로 선택이 안 되죠. 왜냐면 글자나, 어느 그림 있잖아. 우유 마시는 그림이나 이런 게 선택이 되지 않으면 애니메이션 효과는 선택을 못 해요.
통째로 움직이는 건 장면 전환 효과라 그랬잖아요. 전환 효과. 이거는 개체별로 하나. 그림 글자면 글자. 그림이면 그림을 선택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 고소한 흰색 우유라는 글자를 선택을 해 보세요. 블록을 잡지 마시고 이 블록에 정해져 있는 박스 있잖아요. 박스. 박스를 클릭하는데 그냥 글자를 클릭했다가 ESC 키를 누르면 글자가 박스가 선택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서 뭐를 할 거냐면은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 날아오기, 올라오기, 나누기, 닦아내기, 뭐 도형, 뭐 시계 방향으로 뺑 도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대기만 해도 화면상에서 뭐가 움직이죠. 그렇죠? 마음에 들면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번호가 옆에 붙어요. 1. 그러면 얘가 첫 번째로 작동되는 애니메이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 마시기 캠페인인데를 클릭하고 나서 또 ESC키를 누르면 글자 박스가 선택이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뭐로 할 거냐면요. 바운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바운드. 잘 안 뜨지만 그래도 통통 튀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클릭하면 얘는 2번이라고 떠요. 2번. 처음에 선택한 게 1번, 두 번째 선택한 게 2번.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위에 있는 1번이 먼저 움직이고 두 번째 아래 있는 2번이 움직이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명령을 걸어야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 오른쪽에 여기 좀 비어 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창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메뉴판에 가시면은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뭐 애니메이션 추가 뭐 트리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뭐가 생기거든요. 여기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그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순서 조정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유 마시기 캠페인이라는 글자가 2번인데 그 2번을 클릭하고 나서 아래 그림에 보니까 위로 올리는 화살표가 있네. 그렇죠. 위로 올리는 화살표가 여기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우유 마시기 1번이 되는 거야. 그 여기도 나타났네. 여기도 나타났네. 얘가 2번이고 우유 마시기 캠페인 1번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 쇼를 하면. 자, 제가 전환 효과는 뺄게요. 전환 효과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이제 애니메이션만 넣어볼게요. F5번 키 누르면 돼. F5번 키. F5번 키를 딱 누르면 어라? 글자가 안 나왔죠? 처음에 위에가 1번이었고 아래가 2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순서를 바꿨죠? 아래가 1번이고 위에가 2번으로 바꿨잖아요. 순서를.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는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키를 누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통통통 튀면서 1번이 작동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올라왔네. 밑에서 위로 올라왔잖아요. 나타나게 했잖아. 이렇게 순서를 움직이게끔 해놓은 거예요. 혹시 실망하신 건 아니겠죠? 화려하게 등장할 줄 알았는데. 에. 다시 ESC 눌러놓고요. 이번엔 제목을 순서로 올릴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1번, 아래에 있는 게 2번을 놓을게요. 그리고 저 위에는 재생이라는 거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애니메이션 창 위에 재생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 쇼를 누르고
아무것도 안 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1번이 움직이고 또 마우스를 클릭하면 2번이 움직이는 거를 연속 동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아, 이렇게 나타나고 글자가 통통 튀면서 온다는 뜻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글자가 어디서 올라왔어요? 어디서 올라온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왔죠, 지금요. 밑에서 야.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얘를 위에서 떨굴 수도 있을 텐데. 이 글자, 고소한 흰색 우유란 글자가 조금 전에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까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효과 옵션에 가서 아래에서 올라오지 말고 위에서 내려와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효과 옵션. 지금 제가 1번 누르고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1번. 제목 1, 고소한 이거 써 있는 자리. 그게 지금 날아오기잖아요. 날아오기인데 아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근데 우유 마시기 캠페인이라는 글자는 아까 통통 튀었죠? 통통 튀었잖아요. 바운드라고 하는 효과를 넣었잖아요. 이거를 효과 옵션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단락별로 움직일 거냐, 모두 한 번에 움직일 거냐, 하나의 개체로 움직일 거냐 하는 건데 지금은 의미를 몰라요. 얘가 여기서부터 한 줄로 썼잖아, 한 줄로 그냥. 근데 뒤에 가서 엔터 치고 여러 줄이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일단은 요렇게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1단계 오른쪽에서 휙 왔고 2단계 왼쪽 위에서 아래로 똑똑똑 떨어졌고 휙이게끔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를 움직일 거냐 하는 거지. 이 불면증 해소 효과라는 글자가 요렇게 세 줄이 한 세트죠? 여기 네 줄이 한 세트고 총 10줄 들어가 있잖아, 10줄.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라오기, 날아오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올라오기 누르면 마치 얘네가 한 동네잖아. 여기 한 동네고 그렇죠? 그 그룹별로 뭐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잖아. 이렇게 밝기 변화도 있고 뭐 날아오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한 동네씩 올라온단 말이야. 그 번호를 보니까 111 세 개, 2222 네 개, 333 세 개. 이 글자 중에서 우유 미용법이라는 글자는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열 줄이 하나의 박스 안에 들어갔잖아, 글상자 안에. 그러니까 글상자를 열 줄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세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 블록으로. 그러니까 세 블록 단위로 움직이게끔 해본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오는 거 있잖아, 우유. 우유 마시는 그림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날아오기를 해볼까, 날아오기? 날아오기인데 이 날아오기는 이렇게 날아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효과 옵션에 가서 왼쪽에서 날아오는 게 좋을지 이거를 아까는 아래에서 휙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왼쪽에서 휙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를 뱅그로 돌려 회전하기 여기 있다 어디가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럼 이렇게 우유 마시는 그림이 뺑뺑이 돈단 말이야. 이거 회전하면 이렇게 뺑뺑이 돈단 말이야. 이렇게 효과를 줄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하셔야지 뭐. 그다음 밑에 치즈 그림처럼 있는 거 있네. 치즈하고 우유 들어있는 그림은 뭐 예를 들어서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애니메이션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것도 그건데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올라오게 해볼까, 올라오기. 자기 자신 위로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거야. 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날아오기는 밑바닥에서 올라온다든지, 위에서 떨어진다든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휙 오는 거고, 올라오기는 뾰족 고개 내미는 셈이에요. 예. 마음에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빨대 물고 있는 여자아이는, 예를 들어 닦아내기를 하면, 뭐 이렇게 가렸던 걸 씩 올렸죠. 그렇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닦아내 효과가 되는 거고, 갖다 대면 움직여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어떨까? 오, 이거 재밌다. 시계 방향으로 휙 돌면서 윈도우 브러쉬처럼 도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마음에 들었어. 그럼 클릭하면 그때 한번 보여주고 번호가 매겨진단 말이야. 번호가 매겨져요. 이제 정신이 없어요. 아까는 1번, 2번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1, 2, 3, 4, 5, 뭐, 6까지 있어, 6까지. 글자도 세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세 박스. 그 다음에, 그게 1, 2, 3이고, 이 아이 우유 마시는 그림이나 여자아이,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벌써 그림만 세 개잖아요. 자, 그럼 움직여봐야죠. 아, 제목은 안 했어요? 아직 제목은 안, 손도 안 댔잖아. 이 제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작게 해볼까? 별로 안 예쁜데, 크게 작게는? 흔들기. 이렇게 흔들어. 위아래로 흔들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근데 얘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죠? 이 움직 언제 움직여야 돼? 얘? 제목이니까 처음에 움직여야지, 처음에. 근데 제일 꼴찌로 선택했잖아요, 작업을.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제일 마지막에 이래서 마셔요라고 움직이고 말 거란 말이야. 이게 처음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위로 올리면 되지.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려도 돼. 꼭대기로 쓱 드래그 올리면 얘가 1번 돼요. 화살표 눌러서 하나씩 올려도 되고, 그 글자가 있는 영역을 마우스로 휙, 여기 있던 거 이렇게 아까 이렇게 밑에 있었던 애를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저 위로 올라간다고.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에 가서 처음부터, 아니면 여기 오른쪽 끝에 아이콘 4개 있잖아요. 아이콘 4개 있잖아.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네 번째 그림이 슬라이드 쇼 관람냐? 얘 누르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네 번째 아이콘은 지금 하면서부터 보여주는 거고, 슬라이드 쇼에 있는 처음부터라고 하면 1번부터 보여주겠고. 자, 그림만 보이죠? 오신 분들이 대략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고 오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손님들이 뭘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 화가인가? 꽃만 그려놨네? 아,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럴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우유. 아, 우유 얘기인가 보다. 하겠지, 이제. 또 클릭하면 우유 맛이 캠페인.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오늘은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유 마시면 좋은 거 아시죠? 그러면 네, 그러겠지. 그럼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화면 됐더니 우유 이래서 마셔요. 그리고 마우스 한번 클릭했더니 딸랑딸랑 위아래로 움직였죠? 처음에는 보였어요, 이게요. 안 보인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움직인 상태에서, 보인 상태에서 효과를 줬죠. 움직여줬잖아요. 자. 어떨 때 우리는 우유를 마실까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카제인이 불면증 해소 효과가 좋대요. 뭐, 아, 여기저기 막 쑥쑥, 야, 나도 우유 마셔야 되겠나 봐요. 좀 잠 못 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쩌고저쩌고. 아, 그런 얘기 하겠지, 그렇지. 잘 듣다가, 예, 맞습니다. 오늘 우유 드셔보세요.
그런데 찬 물을 발컥발컥 마시면 배탈 나니까 따뜻하게 데펴서 조금씩 조금씩 드셔보세요. 그럼 고소하고 더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 그렇죠? 위암 발생이 떨어진대요. 뭐 이런 얘기 하지.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고. 위암 발생률이 저하된다는 근거를 보여줘야지. 그렇잖아. 그런 근거를 없이, 근거 없이, 불면증 해소 효과도 근거가 없으면 안 되지. 저 카젠이라는 단백질이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의학계에서 발표가 됐다라는 어떤 근거를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발생률이 저하된다 그러면, 야, 우유 많이 마셔. 위암 낫대. 또 이런 뻥을 칠 거란 말이야, 누가. 그렇죠. 저는 우유 마시면 난리 나요, 뱃속에서. 들락날락, 화장실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우유를 따뜻하게 마시면 좋아요.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러면 탈라니까는 조금씩 조금씩 마시래. 그 체질적으로 잘 안 맞거든. 확 들이키고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몸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조금 조금씩 마셔요. 조금 조금씩. 그랬더니 오, 탈도 안 나고 좋더라고. 자, 우유 미용법. 아, 이거는 또 싫어하는데. 마실 우유도 없는데 저걸 얼굴에 발라? 아, 우유, 얼굴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 그런 거. 예. 먹지 마세요.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거.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약간 우유가, 콜라 같은 거 있잖아요. 콜라. 콜라가 이렇게 김이 빠진 맛이 없잖아요. 그럼 김 빠진 콜라를 가지고 어디를 닦으면 잘 닦인대요. 그래서 녹슨 그 금속 있잖아. 녹슨 금속. 이거를 콜라에다 담갔다가 몇 시간 있다 꺼내놨더니 번쩍번쩍 윤이 나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댓글이 뭐냐면, 아, 이제는 윤활유 대신에 콜라를 뿌리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실제로 콜라를요. 스프레이에다 넣어가지고 그 뭐지 썩꼭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뿌려가면서 닦으면 광이 잘 나요. 근데 여름에는 벌레가 꼬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유 리크로스는 우유 아이크림. 하여튼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 처음 들어본 것 같고. 하여튼 우유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근데 오른쪽에 벼 있잖아. 보죠. 야,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가 우유를 잘 먹고 있죠. 저 어린아이는 잠 잘 잘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우유만 드지 마시고 치즈 드시면 좋아요 라든지. 근데 이제 저는 우유나 치즈에 대해서 잘 몰라. 전혀 몰라요. 그냥 우유가 그냥 단백질 요소라가 있다는 것만 아는데 치즈 성분 중에는 진짜 우리 이런 게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발표를 하신다 그러면 치즈에 대한 것도 살짝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 더 좋죠. 어떤 요리할 때 치즈를 넣으면 참 좋아요 라든지. 라면만 드시지 말고 라면이 다 끓거나 드시기 전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착 올려놓고 드셔보세요. 예. 근데 그 치즈 향 싫어하는 사람은 또 할 수 없어. 할 수 없지 뭐. 근데 애기들은 치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애기들한테 라면 먹이는 건 좀 그럴 테고. 하여튼 치즈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드시면 라면이 더 부드럽고 좋아요. 고소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도 뭐 이렇게 쫙 나타나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릴 적부터 우유를 마시고 그 우유가 또 좀 남으면 이렇게 마시기가 좀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좀 산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애들 막 손장난 하게끔 마시지는 못하게 입에 넣지는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는다든지 그러면 피부가 더 좋아지겠지. 애기들이야 뭐 안 해도 고운데 어른들이 문제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재미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가 하나 두 개가 들어갔고요. 여기는 지금 7개가 들어갔어요.
일곱 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딸랑딸랑 움직였고요. 휙 올라왔잖아요. 이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조정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조정도 할 수 있어요. 좀 천천히 올라오게 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그 다음에 얘도 뭐 하는 거 다 이렇게. 여기 보면 1번 이거고 2번. 2번이 지금 3개죠? 2번이 3개잖아요. 3번은 4줄이죠? 4줄? 네. 여기 있는 게 지금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옆에 작대기가 길잖아요. 작대기가 긴 거는 뭐다? 그만큼 나타나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 아까 여기 재생할 때 딸랑딸랑 휙 휙 휙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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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뺑 돌았잖아요. 시간이 나타나잖아. 어떤 애는 뺑글뺑글 돌아다니니까 오래 나타나야 되고 얘는 휙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냥 짧고 이 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또 우리가 학습을 해봐야죠.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1번 우유라는 파일을 열어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제목을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 글자를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래. 아하, 박스가 선택됐죠. 저는 뭐라 그랬냐면 클릭하고 나서 ESC 키를 누르면 돼요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렇게 4번 화살표가 나타날 때 클릭해야 되는데 4번 화살표가 어디 박스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글자가 있는 데를 I자가 나타날 때 클릭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ESC키를 누르는데 책에서는 그때 컨트롤키 누르고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하나 메모하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 글자에다가 클릭한 후에 1. 제목을 클릭 2. ESC를 누른다. 그래도 되고 그렇죠? 제목 슬라이드 제목 항목을 이제 클릭하고 나서 제가 ESC키를 누른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다른 말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목 항목을 클릭한다. 이거랑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이런 요령을 알면 그다음부터는 선택하는 것도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판에 가서 어떤 거라도 누르란 얘기지. 뭐 밝기 변환을 하던 뭐 도형을 하던 아니면 이 밑에 뭐 되게 많아요. 지금 날아가기도 있고 모두 많아요. 밝기 변화도 있고요. 뭐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끝내기 할 때 쓰는 기능이래. 저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안녕 하고 사라졌잖아. 처음에 쓰기는 그렇지. 여기 지금 끝내기 효과라고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나타내기 효과를 쓰면 좋겠지. 나타내기 효과. 그래서 뭐 날아오기를 한 거야. 밑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때 효과 옵션에 가서 야 아래에서 올라오지 말고 왼쪽에서 나타나게 해. 아니야 오른쪽에서 나타나게 해. 아니면 오른쪽 위에서 45도 각도로 내려오게 해. 이런 건 여러분이 지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글자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낫고요. 아래 글자는 위에서 나타나는 게 좋아요. 지금 글자가 두 줄 있잖아요. 두 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글자는 위에서 나타나고 아래에 있는 글자는 아래에서 나타나는 거. 이게 보다는 하나는 위에 있는 거는 밑에서 올라오고 밑에 있는 애는 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을 거쳐 올라오잖아. 보세요. 얘를 아래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올라오게 했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잠깐만, 얘는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을 통과하지 않았잖아, 중간을.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얘는 밑에서 올라오고, 얘는 위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밑을 지나갔잖아요. 중간을 거쳐 지나갔잖아요. 얘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효과가,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글자 특성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나타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나는 게 좋아요. 지나가는 글자도 그렇죠. 아, 우리 뉴스 시간에 자막 보면 아시잖아. 오른쪽에서 아래 왼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자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막이 지나가면 못 알아보잖아. 네, 그런 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위에서 내려오지, 이렇게 얘를 오른쪽에서 나타나게 하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근데 얘마저도 오른쪽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고. 똑같이 나타나면 또 단조로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목이 중요한 거니까 제목은 오른쪽에서 나타났으면 부제목은 왼쪽에서 나타나야 서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효과를 주는 것도 좋죠.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편안하대요. 편안하대. 예. 그 나타난 시간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자, 보세요. 날아오는 시간이, 나타난 시간이 요만큼 시간이거든요. 요만큼. 요 네모 보이죠? 네모. 네모 끝자락에 가서 네모 끝자락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앞에도 조절이 되고요. 뒤에도 조절이 됩니다. 자, 제가 앞에 거는 안 건드렸고 뒤에 거를 조절했어요. 뒤에 거를. 자, 보시면 너비를 잡고 이렇게 좁혀 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3초 정도 늘렸어요. 3초로. 그러면 아이고 답답해. 뉴스 시간에 지나가는 자막 같은 효과죠. 고소한 흰색 유혹 우유가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는 효과가 되는 거고, 얘를 바짝 줄이면, 얘를 바짝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바짝 줄이면 휙 나타나겠지.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 효과. 그럼 꼭 마우스를 이렇게 조절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 가서 얘를 펼쳐놓고 세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대고 1번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효과 옵션이나 타이밍을 눌러보시면 돼요. 효과 옵션이나 타이밍. 얘가 점점점이 뒤에 붙어 있죠? 효과 옵션이나 타이밍이란 글자 옆에 점점점이 있잖아요. 점점점이란 말은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대화 상자가. 근데 다른 메뉴들은 점점점이 없잖아요. 그 명령이 적용이 되면 그걸 끝나는 거니까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이란 메뉴가 있어야 그거를 클릭해 놓고 보세요.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할 건지 오른쪽에 나타나게 할 건지, 아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나타나게 할 건지. 아까는 위에서 했잖아요. 이걸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이때 소리까지 낼 건지 레이저 소리가 나오게 할 건지. 그럼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효과가 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건지. 근데 얘는 이렇게 나타나고, 얘도 이렇게 나타나면 좀 그러네. 그러니까 다시 얘를 이렇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효과 옵션이나 여기 가서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나타나게 하겠다. 이때 타이밍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이밍은 재생시간 1.1초인데 아주 빠르게 진행해라. 아주 빠르게. 아니면 중간 정도 해라.
그냥 빠르게 1초다. 아니야. 진짜 빠르게 할 거야. 0.5초. 이렇게. 근데 거기다 주체를 맞게 3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30초에 걸쳐서 등장하는 거야. 30초에. 그냥 여기 있는 거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면 되지. 자, 그러면. 자. 휙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효과를 주는 거죠. 거기서 오른쪽 누르고, 타이밍을 들어가도 되고, 그 옆에가 효과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창에 들어가서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속도를 정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글자도,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도, 여기는 지금 5번 그림을 제가 선택했는데, 5번 이거, 우유 마시는 거를, 거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뺑뺑이 돌잖아요, 얘가.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아까. 보시면, 좌우로 흔들고 글자 올라가고, 우유 마시는 거에 뺑글뺑글 돌았는데, 이게 너무 느린 것 같아. 막장대에 기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우스로 얘를 줄이면 되지, 뭐, 줄이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재생시켜보면은, 자, 흔들고, 올라가고, 뺑그로 빨리 돈다. 어지럽다. 너무 빠르니까 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제 슬라이드 쇼에 가서, 현재부터 이렇게, 그러면 흔들고, 글자 하나씩, 한 블록씩 올라오고, 이제 그림 돌 겁니다. 아까보다 빨리 돌았어. 아까는 천천히 돌았는데 빨리 돌았어.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여기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쉬는 시간 가지시고 나서요. 직접 다 해보셔야 돼. 애니메이션은 헷갈리니까 직접 만들어 보시고 하셔야 돼. 책에 있는 대로, 요 책에 있는 대로 효과를 주셔도 되고, 책에서 안 배운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해보시고. 또 책에 없는 내용 제가 또 설명드릴 테고. 76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6쪽에는 잘 보세요. 요 그림 있잖아요. 우유 마시는 그림에다가 효과를 줄 거예요. 제가 효과를.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잖아요. 효과가 없었는데, 날아오기 효과를 주자니 그것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올라오기 효과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뺑그로 이렇게 돌리는 효과를 줄지, 아니면, 컴퓨터가 이상하냐? 아니면 회전하는 효과를 줄 건지, 이렇게 회전하면서 오는 효과를 줄 건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효과를 줄 건지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동글동글 회전하는 게 마음에 들었어. 그럼 아까 우리 그 치즈하고 우유 그림은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효과를 우리가 선택했죠.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아까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쩍 줄였잖아. 요 회전하는 시간을 좀 줄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도 애니메이션 효과 주고 시간 줄이면 되죠? 똑같이 줄을까? 모르지. 이런 거야. 누구는 머리가 길고 누구는 머리가 짧은데 미용실에 가서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 모양이 다르니까. 근데 컴퓨터는 쉬워요. 여기 있는 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 애니메이션을 복사해요. 얘를 복사해. 그리고 이때 요 빗자루 그림이 뜨거든요. 이때 치즈 그림에다 클릭하면 얘도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를 효과를 잘 내면 어떻게 돼요? 밑에 거에도 적용하려면. 지금 클릭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시 보세요. 얘를 애니메이션 효과 복사 한번 눌렀잖아요. 그럼 빗자루 그림이 생겼잖아. 그러면 이제 치즈 있는 그림을 클릭하면 여기에 효과가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또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복사를 눌러서 아래 그림 여자아이에다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책에 이런 말이 써있네요. 76쪽 2번 그림 첫 번째 우유 마시는 남자아이 그림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창이 떠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래요. 딸깍딸깍 빠르게 두 번 하래요. 그 빗자루 그림이 형성이 됐는데 잘 보셔야 돼요. 치즈 그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유 마시는 여자아이 있잖아요. 얘도 클릭하면 다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이때 요 왼쪽에 있는 저기 별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꽃 그림 같은 거. 거기도 클릭하면 거기도 효과가 될 텐데 여기는 일단은 여기는 안 들어가지 뭐.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효과를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도 클릭하고 여기도 클릭하고 여기도 클릭하고 하면은 이 애니메이션 기능이 여기저기 복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하면 그것만 복제가 되고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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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돌아다니면 다 그게 기능이 복제가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빗자루 그림이 그때 애니메이션 복사를 다시 누르거나 누르면 사라지고 아니면 ESC키를 누르거나 그때 이런 거죠. 이 우유 마시는 남자 아이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 치즈 그림이나 빨대 물고 있는 여자아이에도 똑같이 효과를 주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사용할 거라면 두 번째 치즈 그림을 선택해 놓고 애니메이션에 가서 기능을 적용하고 시간을 조절하려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를 복제해 오면 되잖아. 복제하면 되잖아. 미용실 가서 저 3번 그림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그림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3번 그림 하면 딴 게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컴퓨터는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보면은 흔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림이 회전되는 그림 회전되는 그림, 회전되는 그림이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이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76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그림에 애니메이션 복사를 한다. 이때 하나만 복사해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 다른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다 똑같은 효과를 줄 건지 그러려면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하는 요 기능을 어떻게 해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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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적용이 된다. 그 얘기를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쪽에 3번 그림에 1번 클릭해주고 두 번째 그림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아래 그림 우유 마시는 빨대 그림이 있는 거 여자아이 또 클릭해주고 그러면 이제 복사할 내용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ESC키 눌러서 마무리한다. 그 설명도 거기 써 있네. ESC키를 누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뭐 미리 보기 창이 있으니까 이거 미리 재생하는 거 이거. 예.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가면 어떻게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에 가면은 애니메이션에 가서 미리 보기 어디 갔어? 여기 미리 보기 있죠 왼쪽에. 예, 이거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거 안 누르고 아까 뭐 했어요? 여기는 재생 눌렀잖아. 재생 눌렀잖아요. 그렇죠? 이 재생을 누르면 재생이 되겠지. 근데 여기 잘 안 눌려줄 때가 있더라고. 그럼 여기 와서 그냥 미리 보기 눌러주면 꼼지락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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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뺑 돌고 뺑뺑 돌고 뺑뺑 도는 과정이 좀 빠르게 돌아갔지만 그렇게 효과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4번 그림이에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잘 해주면 좋은데 못하면 추악해져요. 안 예뻐져요. 눈 미간이 찌푸러진다 그랬지 미간이. 예,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일단 안 하면 못하다 이런 얘기 듣기 전에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요 꽃그림 있잖아요.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게 얘도 애니메이션 해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요거잖아, 요거, 요거. 부모 마스터에 있는, 부모 마스터에 있는 요 그림 있잖아, 요 그림. 왼쪽 위에 있는 거. 얘를 애니메이션으로 뭐 나누기 한다든지, 올라오게 하게 한다든지, 날아오게 한다든지, 뭔가 효과를 한번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자, 슉. 자, 1번 슬라이드 끝났고, 2번 슬라이드 어떻게 하나 보세요? 딸랑딸랑, 어. 얘가 이제 올라왔네. 얘가 제일 먼저 작동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글자에 효과 들어가고, 개별적인 효과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요 도형에, 요 그림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는데, 얘가 제일 먼저 작동이 된다는 거. 왜 이건 마스터에서 작업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마스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부모 마스터에 있는 요 애니메이션 효과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효과 요거를 없음해주면 번호가 지워지죠. 그렇죠? 아까 효과가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예, 뭐야. 효과가 매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근데 그거를 없음으로 해주면, 여기 번호가 매겨지고 1번하고 매겨지잖아요. 이걸 없음으로 해주면 효과가 사라진 거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마스터를 닫으면, 요 왼쪽에 그림이 움직이는 거는 안 나오고, 이제 본문에서 작업한 것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건 있어요. 요 글자 한번 보실래요? 글자? 불면증 해소 효과라고 글자가 써 있잖아요. 여기가, 세 블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세불적으로. 그럼 2번에 가서요. 2번에 가서 내려가는 화살표도 있네. 내려가는 화살표. 아까는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효과 옵션 또는 타이밍 들어가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 옆에 화살표가 있는 거 눌러보면 거기에도 효과 옵션 타이밍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효과 옵션이나 타이밍 눌러보세요. 타이밍 눌렀으면 효과를 볼 수 있고 효과를 눌렀으면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래요? 아래에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잖아. 이티 효과를 줄 건지, 안 줘도 되겠죠. 그렇죠? 타이밍.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천천히 오게 하려고 할 건지, 천천히. 그 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첫째 수준까지 묶을 거냐. 첫째 수준이 뭐예요? 불면증 해소효과, 위암 발생률 저하, 우유 미용법이라는 큰 글자가 첫째 수준이고, 둘째 수준은 빼기 표시되어 있는 하이픈에 있는 글자들이 이 수준이라는, 둘째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역순으로 실행한다면 의미는 뭐예요? 역순으로 하면? 역순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애니메이션에 가서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네? 그건 아니다. 그쵸?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 얘를 역순으로 실행하면 우유 미용법이 먼저 나타나고 위암 발생률이 두 번째고 불면증 해소 효과가 첫 번째로 나타나. 순서가 바뀌어야죠. 원래대로 이거를. 얘가 1번, 위암 발생률 2번, 우유 미용법이 세 번째로 나타나야죠. 역순 인사하면 안 되지. 아, 역순으로 실행하면 안 되지. 뭐 그런 거라든지. 텍스트 애니메이션 한꺼번에 할 건지, 여기. 불면증 해소 효과,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수면 리듬 조정 및 수면 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단어 단위로 하겠다. 단어 단위로 만약에. 단어. 단어가 뭐예요? 불면증 해소 효과,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런 거죠. 이렇게 단어 단위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은요. 자, 미리 보기 누르면, 우선 안 나타난다. 잠깐만. 맨 마지막. 아, 마지막 걸 건드렸구나. 여기다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 불면증인데, 타이밍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단어 단위로. 근데 위안 발생률 저하는, 위안 발생률 저하는 타밍에 가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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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바에 가서 얘를 문자 단위로, 문자 단위로. 문자는 낱개가 글자죠? 낱개가 글자죠? 단어는 얘가 단어예요? 얘가 단어예요. 그 세 번째는 처음부터 우리 했던 방법대로 한다면은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올라왔다? 이상하게 올라왔다. 자, 여기서부터 2번서부터 4번까지 한꺼번에 블록 잡을 수 있죠? 어떻게 블록 잡아요? 여기를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여기 여기 수면 리듬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시 다시 예예예예 예, 예, 예. 이 글자 있잖아요. 불면증 해소 효과라는 이거 동네, 이 동네 글자 박스에다 놓고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면 애니메이 효과를 없애버리면 그거 사라지지. 그렇지. 그럼 다시 날아오기를 한번 해볼까요? 날아오기를. 그러면 5번, 5번이 세 줄이에요? 불면증 해소고 5번을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세 줄을 블럭 잡으면 세 개만 블럭이 되죠. 이렇게 세 개가. 6번 클릭하고 나서 쉬프트 눌러서 7번 위에 거를 클릭하면 6번 동네만 블럭이 되죠. 그렇죠? 아까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초과 옵션에 가서 했는데 이 세 줄, 세 줄, 세 줄. 이 세 줄이 똑같은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타이밍 가서 눌러가지고 효과 옵션에 가서 단어 단위로, 단어 단위로 6번, 6번. 여기 있는 두 번째 문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자 단위로, 문자 단위로. 세 번째 여기는 한꺼번에.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한번 보세요. 흔들고 이제 뭐 그림이 먼저 돌겠죠? 아까 지웠다가 새로 넣었으니까 그림이 먼저 돌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보셨어요? 단어씩 올라왔죠. 단어가 불면증 해소효과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약간 헷갈리시죠? 그렇죠? 얘는 글자 단위로 움직인 건데 여기 여기 6번은 한꺼번에 아니라 문자 단위로 했는데 제가 문자 단위로 이렇게 문자 단위.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보시면 이 글자가 한꺼번에 움직이죠. 한꺼번에 글자 하나씩 하나씩. 얘는 글자가 통째로 올라왔고. 이렇게 효과를 주는 것보다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막말로 얘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 게 나타나고 그 다음 게 나타나고 그 다음 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네 줄이 떼거지로 나타나면서 물결치듯이 올라왔잖아요. 더 정신이 하나도 없는. 5번서부터 저 끝에까지는 이만큼은 효과를 없애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뭐 하시면 되죠. 뭐 날아오기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는데, 예. 80페이지 나와 있는 거 볼까요? 80페이지. 80페이지는 일자리라는 파일인데, 일자리. 일자리. 어디 갔어? 일자리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다. 슬라이드 쇼보기죠? 여러분 이제 슬라이드 쇼보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보는 거죠. 우리 개강식 하는 날 생각나시잖아요. 우리 담당 직원이 와서 오리엔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런 것처럼 발표하는 사람이 발표석에 가서 청중들 앞에서 의견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청중에 전달하는 방법은 앞에 화면이 있고 큰 화면이 있고 컴퓨터를 앞에다 두고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발표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막 강의하고 떠들면 보조가 옆에서 상황에 맞춰서 넘겨줄 거냐, 아니면 내가 컴퓨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지금 컴퓨터 앞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데 리모컨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클릭 눌러가지고 화면을 전환하면서 설명할 거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제 앞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거는 발표하는 사람이 리모컨을 가지고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발표를 하는데 내 조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줬으니까 그 순서대로 화면을 넘겨줄 거냐 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알바비를 줘야 되잖아. 조수비를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수업 시간에는 어차피 교수님이 컴퓨터를 가지고 아니면 리모컨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지만 강연 같은 거를 나가면은 조교들이 따라가죠. 조교들은 또 그 일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담당 지도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 본인이 알고 그때그때마다 화면을 전환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잘못 전환시켜주면, 넘겨. 아니야. 너무 많이 가서 되돌려.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지. 끝나고 나면 이제 한대 싫은 소리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발표장에 와서 일주일 전에 와서 네 번의 리허설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장소, 음향, 이런 거 다 마이크 연결해서 조명해가지고 네 번을 테스트 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직접 리모컨을 조작하면서 이 물건이 이래요 저래요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마치 이 사람이 막 얘기하면 상황에 맞춰서 화면이 막 움직여 주는 거지.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호흡을 맞췄겠죠. 그렇죠. 뭐 그런 방법.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와서 처음부터 발표를 하겠죠.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강의하러 갈 때는 청중들이 오셨잖아. 이렇게 오셨잖아. 그러면 오신 상태에서 빔 프로젝트를 먼저 틀어놓고 막 파일을 어느 걸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런 파일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발표 자료가 나오면 왜 안 열려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보여주면 안 돼요. 청중들한테는. 청중들한테는 요 화면을 딱 본인이 틀어놓고 나서 그때 리모컨을 가지고 켜가지고 빔 화면을 열어줘야지. 아, 여러분 손님 초대받은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되게. 그러면 음식이 딱 차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딱 입장을 하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딱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발 들어보세요. 청소 좀 합시다. 막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 보편적으로 이제 처음에 다과를 나누다가 이제 음식상에 오겠지. 아니 음식상에 있는 곳으로 가든지. 그럼 마지막도 그렇잖아요. 다 먹고 있는, 먹었는데 좀 일어나 보세요. 설거지 좀 하게 하고 막 상 치우면 기분 나쁘잖아. 그 어떻게 해야 돼? 공간이 넓으면 자 이제 식사 다 하셨으면 거실에 나가서 뭐 커피 한잔 하세요라고 장소를 옮기겠지. 그렇지. 그럼 그때 치우겠지. 그렇지. 저희 집은 공간이 좁으니까는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 치워야 된단 말이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외부 사람 모시고. 아는 사람 같으면 좀 된다는데. 마찬가지야. 이 화면도 그런 거예요. 손님이 오시기 전에 딱 이 화면을 틀어놔야 돼. 그리고 빔을 쫙 켜놔야지. 이렇게. 근데 담당 직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강사가 오기 전에 다 틀어놨어. 그 담당 강사가 와가지고 음식 만드는 것부터 진열하는 것까지 다 상을 손님들이 보고 계시단 말이야. 그때는 얘를 꺼야 돼. 근데 빔은요 한번 껐다가 다시 켜려고 그러면 안 켜져요. 잘 예열을 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종료를 기계를 종료하지 말고 화면을 가리는 기능이 있어요. 씨, 이게 또 어디야? 이게 어려워. 컴퓨터보다 얘가 더 어려워. 리모컨이. 여긴 없나 보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 화면을 인터넷 창에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화면을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멈추면 여러분 안 보이죠?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분명히 여기서 보시면 딴짓하고 있거든. 이 화면은 지금 이걸 고정시켜 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딱 틀어 놨거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드쇼를 딱 해놓고 나서 저는 이제 작업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모컨에서 화면을 다시 탁 풀면 딱 이 화면으로 오잖아.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다 마무리 치지 않습니까?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이럴 때 끝내려면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라고 나왔을 때 클릭하면 안 돼. 이 상태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손님 가셔야 돼. 손님 가시고 나면 그때 이제 설거지를 하든 뭐든 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아까 그 상태에서 마무리 됐잖아. 이렇게 마무리 되면 안 되면 이 화면을 꺼야, 멈춰야지. 고정시켜야지. 이 화면을 고정시키면 저는 여기서 이제 다 끝냈지만 얘는 아직까지 이 화면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면을 다 띄워놓고 정리해놓고 나서 다 해놓고 나서 화면을 다시 보여주면 깨끗하게 설거지 끝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표하는 사람 없고요. 오면은 화면 열어놓든 말든 최대한 막 화면 막 힘들어. 뭐 이거 열었다가 저거 열었다가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하고 그러다가 뭐 이걸 눌러야 될지 저거 눌러야 될지 몰라서 막 이렇게 해놓고 맞네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할게 이런단 말이야. 우왕좌왕하면서 이러면 좀 안 이쁘죠. 방송국 아침마당에도 이런 거 했죠. 아침마당에다가 제가 이제 제가 출연할 일은 없겠지만 출연한다고 하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발표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요청을 해요. 제가 보통 강연을 하는 사람 같으면 어떤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면 제가 파일을 보낼 거 아닙니까? 담당 PD한테. 그럼 PD가 방송국 화면에 나오게끔 딱 조정을 해준다고. 거기 전문가들 많잖아. 파워포인트 전문가들이. 그래서 화면에 착 맞춰주거든. 그럼 거기서 리모컨도 다 주고 할 거라고. 괜히 내가 갖고 있는 리모컨 했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안 움직이면 그것도 낭패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는 참 좋아요. 마이크 이제 공연 들어가잖아.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럼 마이크 배터리를 언제 쓰는지 모르지만 다 빼내고 새 배터리를 다 갈아요. 다. 그리고 방송용 마이크는요,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그래서 얼만큼 빨리 닳느냐면 3시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류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뭐 이런 코너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이크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3시간 쓰는 거니까 한 2시간 지나면 배터리를 교체해요.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 그럼 배터리 담당하는 스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배터리를 박스로 해놓고 끌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출연자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 배터리 이제 마이크가 오잖아요. 그러면 테스트해가지고 다 교체해서 다시 충전을 해놔야 되거든. 충전했지. 배터리 꼈으니까 충전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그렇게 쫙 진열을 해놓으면 다음 사람이 또 끌고 나가서 노래하고 막 한다. 방송국에, 저도 생방송에 나가봤거든요. 아침마당이 아니라 그 시간대인데, 9월 3일 날이 방송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방송 안 했잖아요. 평일 날은 안 했잖아요. 근데 9월 3일은 하루 종일 방송하거든요. 근데 9월 3일 날 뭐 하느냐, 아침에
아침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특집 방송을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헌혈 특집을 했었어. 헌혈에 대한 거.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때 그 헌혈 영상 같은 거 나와요. 헌혈한 장면. 그게 제팔뚝이에요. 제팔뚝이었다고. 요즘은 걸그룹들이나 보이그룹들이 광고 홍보하지만은 헌혈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또 헌혈해 주니까. 근데 그때는 이 헌혈 많이 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팔뚝을 바늘 꽂고 나서 직접 헌혈한 장면을 KBS 와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혈액원에 와서. 그래갖고 이제 그게 케이스가 돼서 이제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한 5분 얘기했나? 5분 얘기했나? 출연료 많이 주더라고요. 그때도. 그때 이금희 씨가 진행을 했었거든.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를 쫙 하는 거죠, 저도.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방송국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시간에 맞춰서 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순서를 바꾸든지 뭐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 발표 자료, 제 가져간 자료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또 작가가 써주잖아. 이정민님 나오셨습니다. 뭐 이정민님, 뭐 어쩌고저쩌고 헌혈을 많이 하셨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가 사전에 이제 준비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되고 제가 또 발표하려고 했던 이야기 또 화면에 나타나고 이렇게. 근데 이 지금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슬라이드쇼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지. 방송국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스텝이 있어서 보조가 조교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지. 자, 이렇게 하래요. 슬라이드쇼에 와서 처음부터 슬라이드쇼를 하래요. 이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F5번키 눌러도 됩니다 라고 써있죠? 아니면 내가 지금 세 번째 슬라이드 와있는데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때 쉬프트 F5번이라고 써있네. 쉬프트 F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들도 컴퓨터 교수님들도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눌러 이렇게. F5번키 눌러서 딱 발표하는 교수님 한 번도 못 봤어. 다 여기 와서 헤매갖고 이거 클릭. 아 원래는 밑에도 있잖아. 밑에 슬라이드 아이콘 있잖아요. 쇼하는 아이콘 네 번째 거. 그거 누르는 교수님도 못 봤어. 다 메뉴판에 와서 클릭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대학에서 파워포인트나 엑셀은 교수님들이 안 가르치더라고. 저희 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와요. 그럼 저도 가서 엑셀 강의 대학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 교수님 모르나? 그렇지. 그분들은 전공을 파워포인트 한 게 아니잖아. 무슨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걸 전공하셨으니까 파워포인트 모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하면 뭔가 그림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죠? 요거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슉 지나갔어요. 이렇게 밑으로.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쑥 내려갔어요. 그렇죠? 느낌이? 화면, 아 이건 장면 전환 효과인가 보다. 장면 전환. 전환 효과 같아요. 전환 효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가면 이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창에 가보면 애니메이션 창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요.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죠? 아, 전 페이지는 애니메이션 공부를 했잖아. 아, 그럼 애니메이션도 여기 들어가야지, 샘플로 좀. 죽어라 연습시켜놓고 발표할 때는 애니메이션 쏙 빼놓고 발표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글자를, 나로 효과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일자리위원회에서 뭐 한다고? 그때, 아, 청소년 실업 대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게 안 나왔을 때는, 이게 주제를 모르잖아, 주제를요. 그때 주제가 슬며시 올라오면,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제부터 이렇게 보여주면, 미리 짐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나중에, 키포인트 같은 건 나중에 보여줘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발표 자료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나와요. 이 화면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저는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제일 하단에 그런 거 있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 창에 제일 아래쪽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회색으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연필, 네모 그림 같은 거 보이죠?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연필은 빨갛게 보이고 빨간 펜. 오른쪽, 왼쪽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다음으로 가는 거고 왼쪽 화살표 누르면 이전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뭐. 그 다음에 그 빨간색 연필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펜을 선택해서 갖고 여기다가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일자리가 감도됐네요. 어를 선호한대네요. 뭐 이렇게 메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지. 다음 페이지 이 상태는 못 넘겨요. 이 상태에서 연필을 빠져나와야 돼. 화살표로 빠져나와야 눌렀을 때 넘어가는 거지. 연필 상태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글씨를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기 펜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얘를 클릭하면 글씨가 그려지잖아. 화면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때 스페이스만 누르면 넘어가지. 그럼 여기에서 자 보세요. 2002년도에는 연필이 또 사라졌네. 아까 저번 슬라이드에서 연필을 사용했는데 여기는 안 나타났죠? 그럼 또 다시 연필을 눌러야지 뭐. 이번 형광펜. 자 여기 1247 중요합니다. 뭐 단위가 1000명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형광펜 칠하는 거야. 형광펜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다시 가서 에이 나는 펜으로 바꿀 거야 그래놓고 여기다가 밑줄을 친다든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다음 화면 넘어가면 지금 이거 형광펜 칠한 거나 사인펜 칠한 거 기능은 멈춰요. 다시 또 설정하셔야 돼요. 매 슬라이드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아까 너 펜으로 끄적끄적 그리는 거 있는데 그 유지할래? 물어봐요. 유지를 안 하면 지워지는데 교수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줬잖아 아까. 근데 이걸 유지를 안 하면 모르잖아 학생들은. 유지를 해줘야 제가 여기다가 메모한 게 그대로 살아있지. 제가 메모했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게 들어가요. 얘를 클릭해서 지워도 돼요. 근데 뭐 굳이 특별한 일 아니면 요 상태로 저장을 해서 학생들한테 발표를 해주면 보여를 주면 교육자료 또 안내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아 교수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해놨네 하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이거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이 부분은 내용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은 담당하는 사람이 아닌 거를 발표하려 그러면 담당자가 지금 갑자기 뭐 병이 나서 입원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옆자궁 보고 어이 당신이 좀 발표해줘요. 나 지금 병원에 있잖아.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네가 했으니까 네가 병원에서 잠깐 나와서 발표하고 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치는 거지. 내 분야도 아닌데 내가 이걸 발표하려고 그러면 애 먹지. 또 본인이 만든 자료를 할지라도 이런 데 발표 자리에 올라가면 떨죠. 보들보들 떨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방송 보면 뭐를 해요? 진행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카드가 있죠. 아예 대놓고 보더구만. 큰 거 고리 걸어가지고 막 두툼하잖아. 그 뭐야 그 대종상이나 아니 그 뭐야 연말에 무슨 뭐 연예대상 이런 거 시상식 하는 거 보면 전현무 씨 광 앞에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두꺼워. 거기에 한 장 한 장 넘기면 다음 시상자가 누구고 후보자가 누구고 이런 게 쭉 멘트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읽어줘야지.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 같으면 슬쩍 보고 발표하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거기 있는 거 보고 읽잖아. 그렇지.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 더 떨지. 그 사람도 연예인인데도 떨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만들어라 이거야. 여기다. 여기다 시나리오를 만들면 되잖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 설명. 어디다 설명을 해? 여기 밑에 줄.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줄이 있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을 마우스로 쓱 들어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씨 왜 안 움직여? 여러분 움직이죠? 네. 저는 안 움직이는데? 이 짜증나는데? 얘를 들어 올리면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첫 멘트를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하겠지.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온 담당관 아무개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실업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적어야지. 그런 멘트 없으면 와가지고 헤매요. 뻘쭘히 있다가 안녕하세요. 끝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저쪽에 진행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전현무 씨가 야, 좀 더 해 막 이런단 말이야.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끝났잖아. 그 얼굴 빨개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여기다 적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길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글자만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얘가 어떻게 해서 이건 요약 정리해놓은 거니까 이 요약 정리한 거를 다른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도 되고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지.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지. 구구절절히 기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쇄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인쇄를 해야지. 중요한 거는 어디 가서 파일에 가서 인쇄 파일에 가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파일에 가서 인쇄. 현재 이 화면에 인쇄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인쇄할 건지. 그럼 이거는 발표 자료잖아요. 보시는 분들 배포하는 자리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걸 인쇄하면 안 되지. 아까 멘트 적어놓은 거를 써야 인쇄해야지.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가 아니라 슬라이드 노트를 인쇄를 해야지. 그럼 여기에 안녕하세요. 뭐 일자리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안무개입니다. 뭐 청소년 실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거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자, 잠깐만 제가 기록을 좀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온 안무개입니다. 청소년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 이렇게 써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인사하고 나서 청중을 바라보고 크게 웃는 크게 웃는다? 그것도 뭐 이상하겠지만 웃는다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거예요. 청중을 바라보고 인사를 꾸벅 인사를 한다 이거죠. 예. 90도 인사를 한다. 이거를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청중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둘러본다. 그리고 중앙을 바라보고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인사한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인사하라 그러면 그냥 뻘쭘히 있다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훑어보고 가운데를 바라보고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인사한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적어 놓는 거지. 이런 멘트를 인쇄를 하면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시나리오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시나리오를.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마다 인쇄를 작업을 한 거를 인쇄를 해서 갖고 나가는 거지.
닫고 나가는 거지. 그러면 청중들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는 거고, 요거를 보는 거고, 저는 그거를 요 슬라이드 노트로 인쇄한 거를, 이렇게 노트로 인쇄한 거를 보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요거다. 이제 여기다 또 손으로 적겠지? 필요한 것도 여기다 여백에다가 막 종이, 펜으로 적을 거라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원인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송혜 선생님은 그 작가가 그 대본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수정한대요. 사인펜 들고 방송에도 나오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편하게 자기가 발표하기 좋게끔 이렇게 뭐 수정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외운대요. 외운대. 그거는 들고 나와 있지 않잖아. 허기야, 이번에 나오는 초대 가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유명한 암흑의 가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뒤에 대기실에 있을 때 외워서 나와서 얘기하고, 이제 초대 가수 끝났으니까 또 출연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출연자 소개할 멘트 외워가지고 나와서 하고. 대부분 외운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진행 카드를 보고 하지만은, 그분은 어차피 출연자가 노래 부르고 나오면 송혜 선생님이 나오는 거니까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그때 외워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진행하고 발표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거든. 더 어렵지. 자, 그래서 82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마우스 포인터 선택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발표하면 여기 이때 연필 그림 나와가지고 클릭해서 여기다 뭐 둔화가 됐다고 뭐 그 다음에 뭐 조정이 되고 뭐 선호합니다 이렇게 메모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얘를 유지할 거냐 버릴 거냐.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유지하고 나서 나중에 버려도 되고 처음부터 버리지는 말자 이거지. 혹시나 모르니까 유지하면 좋아. 이렇게 필요하면 그 빨간 펜 그린 거를 선택하고 지우면 되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슬라이드 쇼 보기에 가서 이렇게 여기 여기서 F1번 누르나? 보세요. 여기 F1번 누르면 도마리 있잖아요. N자 누르면 뭐래요? N자. N자 누르거나 왼쪽 클릭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거 우가 찍혔네. 우 여기 우. 한역키에서 N자를 누르면 Next. Next니까 다음 화면이죠? 다음 화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 클릭을 하거나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오른쪽이나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거나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으로 진행하는 거고, 숫자 다음 엔터키를 누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 다음.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자, 이런 겁니다. 발표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발표하는 양반 네 번째 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러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그냥 듣고 있어. 내가 시간 되면 네 번째 페이지 알려줄 테니까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번째 잠깐 가고 볼까요? 근데 네 번째가 어디 있어? 클릭 클릭 클릭하고 막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숫자 4번 키보드에 숫자 4번 눌렀다 띄고 엔터를 누르면 이게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가는 거예요. 아,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이 상태 말고 슬라이드 쇼한 상태에서, 쇼한 상태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고 싶다 그러면 3 눌렀다 띄고 엔터키 누르면 얘가 세 번째 슬라이드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한 30페이지 정도의 슬라이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몇 번째 슬라이드가 뭐다, 제목은 뭐 목차는 몇 번째 있는지, 마지막은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 대략 알아야지. 다섯 번째로 가보자고요? 잠깐만요 하고 다섯 번째를 막 찾아가지고 하면 초짜가 되는 거지. 그 다음 2초 동안 양쪽 마우스를 같이 누르면 뭐래요? 이거 뭐라고 써있어 여기 여기. 얘를 꼭 누르고 있으래. 그러면 어떻게 해? 뭐야?
꾹 누르고 있으래. 에이씨, 다시. 양쪽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까 여기 뭐라고 써 있었죠? 2초 동안 양쪽 마우스 단추를 누르면 처음 틀려서 돌아간다 그랬죠? 아, 그림 힘들지.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 홈. 엔드키 누르면 제일 뒤로 가고, 홈 엔드. 홈은 앞이란 뜻이고, 처음이란 뜻이고, 엔드는 끝이니까 그렇게 가도 되고, 이 말이 더 어렵다. 중간에 이제 ESC 키 누르면 빠져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어떤 거? 자, 여기에서요, F1번 누르래요. F1번. F1번이 도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도움말이에요. 그런데 발표하다 말고 이 화면 보면 안 되지. 발표하다 말고, 잠깐만요. 도움말 좀 보고 갈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놔야지. 하나 이거를 인쇄해야지 뭐. 이거 캡처해가지고. 우리 책에도 그렇게 써있죠. 그렇죠?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83쪽에 오른쪽 4번 밑에 팁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F1번을 누르면 이 도움말이 나옵니다. 근데 도움말 나왔다고 이거를 보면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 이걸 쳐다보면 안 되지. 에. 컨트롤 T는 또 뭐래? 컨트롤 T 누르면 아 밑에가 이게 보이는 거야. 이거 밑에 작업 표출 이걸 안 볼 수 있는데 컨트롤 T 그러면 밑에 뭐를 보여서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발표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지금 교재 84쪽에 보니까 청국장 파일을 열어 가지고 그 청국장의 종류라고 돼 있는 슬라이드를 3번 슬라이드로 만들래요. 그러면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놓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을 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및 내용을 클릭하면 3번이 생겼잖아요. 그럼 3번 여기다가 청국장의 종류라고 쓰고 아래쪽에다가는 뭐 전통 청국장 뭐 이런 거 쓰겠지. 내용은 안 쓰셔도 돼. 연습이니까.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래요? 5번 슬라이드를 만들래. 요거. 지금 요리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청국장 띄우기하고 요리법인데, 요리법 전에 재료가 있어야지. 재료 화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4번에다 놓고, 또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뭐를 써줄까? 이때는. 제목 및 내용이에요? 컨텐츠 두 개야. 컨텐츠 두 개를 눌러서, 여기다가, 청국장 재료, 청국장 찌개, 가로 열고 재료라고 쓰고, 왼쪽 박스에다가는, 뭐, 용량, 4인분, 이거 쓰겠죠. 그렇죠. 오른쪽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 꼬마 요리사 그림을 그려봐야지. 아니면, 이 상태로 놓고, 레이아웃을, 아, 우리 보통 이거 많이 쓰잖아요. 예. 이거 말고, 요것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용량 쓰고 다 그리고 나면, 이만큼 비어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삽입에 가서 그림으로, 우리 그림이 없으니까, 전상 뭐 클립아트로 가져오든지 해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만약에, 뭐 음식, 이런 거를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음식 그림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뭐. 그런데, 얘는 슬라이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래요. 뭔 소리야? 만들었잖아, 이렇게. 근데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얘를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하는데 얘는 보이지 말라는 얘기잖아. 보였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5번 슬라이드 추가로 작성했는데 슬라이드 쇼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라고 써있어요? 책에 슬라이드 쇼에 가서 지금 5번 슬라이드잖아. 5번 슬라이드 얘를 선택해 놓고 요거 숨기기 숨기기 누르면 5번 앞에 이렇게 대각선 그려지잖아.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5번은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4번 나가다가 5번은 빠지고 6번으로 넘어간 거지. 다시 누르면 안 숨겨져요? 숨겨지고 안 숨겨지니까 보고 싶을 때는 보고 대신에 발표 자료에서는 발표하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아직 미완성된 거니까. 이제 완성됐으면 그때는 이제 발표 자료에 넣어도 되니까 그때는 숨기기를 취소하면 되고. 아, 요거는 이번 수업에 필요 없는 자료 같아. 만들긴 만들었는데 보여주시지 않아. 그러면 숨겨놓고 하면 걔는 화면에 안 나타나고 발표할 때. 편집할 때는 나타나지만 쇼할 때는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래 또? 청국장 슬라이드에서 시작하래요. 처음부터 F5번키 누르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숨겨져 있는 곳으로 갑자기 가래. 아니, 숨겨져 있는데 안 보이잖아. 근데 가래. 어떻게 가래요, 지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사실은 화면 밑에 보면 연필 있고 뭐 왼쪽 오른쪽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줄 쳐져 있는 애 보여요? 줄 쳐져 있는 애? 네모난 거, 연필 옆에 있는 거? 네, 그게 오른쪽 버튼 누른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슬라이드 이동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5번은 여기 가로가 쳐져 있네. 네. 숨겨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굳이 보고 싶은 거지. 안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 텐데 숨겨진 걸 한번 쓱 보여주는 거지. 자. 비장의 무기입니다. 자, 재료를 준비하실 때 보통 우리가 청국장 찌개를 하려면 재료가 중요한데 제가 재료 안 보여드렸었죠? 하고 뒤중에 나중에 보여주는 거지. 반전을. 그렇게. 그런데요? 청국장만 넣고 끓이면 맛이 없대. 그래서 거기다 된장을 넣으래. 된장을 좀 풀어넣어야 맛있대요. 와이프가 얘기하길래 신뢰도가 떨어지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의 요리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의 요리에서 청국장 끓일 때 된장 넣으면 더 맛있다 했더니 인간아 지금까지 그렇게 끓여줬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요? 와이프만 모르는 줄 알아서 와이프도 아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숨겨진 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쇼를 하다가 이 부분. 마지막 슬라이드 쇼 이 부분인데 여기에 마늘을 빼먹은 거야. 마늘을. 그리고 쌀뜨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연필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펜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서 펜을 그냥 골라내요. 여기서 뭐 아무데나 가서 내가 펜을 고르나 저 메뉴판 밑에 있는 거에 가서 연필 클릭하는 거나 그놈이 그놈이지 뭘 대놓고 꺼낼 거냐 숨겨놓고 꺼낼 거냐 그거지. 그래갖고 이제 포인터에 가서 펜을 놓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쌀뜨물입니다. 오늘의 요리에서 쌀뜨물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먹은 청국장은 다 쌀뜨물로 끓인 거래요. 된장도 넣고. 근데 여기 보면 팽이버섯하고 뭐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딱 해놓고 마늘. 마늘이란 글자 한번 써보실래요? 마늘이란 글자가 잘 써지나? 진짜 안 써져요. 이 책에 보면 마늘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잘 쓴 거야, 이 연필로. 연필로 쓴 것처럼 마우스로 그린 거잖아, 쓴 거잖아요. 잘 쓴 거야, 이게. 잠깐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지? 여기서는, 여기 팽이버섯 여기에다가, 책에서는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팽이버섯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안대가지고, 밑에다가, 아, 글자 쓰기 힘들어. 마늘이 너무 큰 글자로 들어갔어. 왕마늘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마우스도요. 굉장히 부드럽게 쓸 수 있는 마우스도 있고요. 게임할 때는 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우스 가운데에 휠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 밑으로, 아래쪽으로 버튼이 있어요. 우린 없지. 우린 없는데, 게이밍 한 사람이나 그래픽 하는 사람들은 그 버튼이 있는 거를 사요. 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 마우스 움직일 때, 촥촥촥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DPI 버튼이라고 그래. 해상도 버튼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우스 버튼. 자, 쇼 재구성이란 말이 나와요. 쇼 재구성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먼저 쇼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걸 갖고 그냥 그대로 연습해 볼게요. 1번서부터 2번, 3번, 4번인데 5번은 숨겼죠? 숨기지 말고 그냥 보이게 하세요. 5번은 숨겼는데 숨기지 말고 그냥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그려진 게 사라질 거란 말이야.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할 때는 얘를 숨긴 거잖아요. 숨긴 거. 여기 슬라이드 얘를 숨겼잖아요. 이렇게. 그럼 숨기면 여기 대각선이 그려진 거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슬라이드 쇼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처음부터 할 거냐 현재 슬라이드부터 할 거냐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요거야. 슬라이드 쇼 설정은 뭐냐면요, 지금 슬라이드가 6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제가 하나 만들어 보지 뭐.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에 가서 얘를 청국장의 의학적 해석 뭐 이런 내용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성인들 수업할 때는 의학적 해석을 설명해줘도 되겠지만은 초등학교 가서 청국장을 설명을 해주는데 의학적인 해석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 필요 없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청국장 띄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할까? 아, 청국장이 있는 거를 갖다 끓이는 방법 알려주면 되잖아. 성인들 같으면 청국장을 이렇게 띄우세요라고 알려주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어린 학생들은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얘를 삭제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발표를 하다가 아, 니들은 이거 보지만 넘어갈게 이러면 기분 나빠하죠. 안 보여도 시원찮은데 보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이 확 나쁘죠. 그리고 의학적 해석 이거는 여러분하고 안 맞으니까 안 보여줄 거예요 하고 넘어가면 데모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얘를 들어가서 재구성한 쇼 이름이 뭐냐면 쇼 재구성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1, 2, 3이라고 써 있네. 1, 2, 3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미리 만들어 놨네. 그럼 우리는 얘를 꾸밀 건데 다시. 자, 슬라이드 쇼 재구성에 가서 모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 처음부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구성한 거를 쇼를 청국장 1이라고 된 거를 발표하면 뭐가 될까요? 일단은 모르지 뭐. 해봐야 알지. 확인 누르면 잠깐만 어디가 보이나. 쇼 설정에 들어가서 헷갈렸어. 자, 슬라이드 쇼 재구성에 가서 청국장 1번, 청국장 2번, 청국장 3번인데 쇼 재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일단 지우세요. 제거하세요. 필요 없어. 다시 만들까요, 우리가?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요 씨의 재구성의 이름은 성인. 그리고 1번 추가, 2번 추가, 3번 추가, 4번 추가, 5번도 추가, 6번도 추가, 7번도 추가할 거예요. 요렇게 할 거야. 성인들 대상으로 수업할 때는 하긴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어린이들한테 발표할 자료를 하나 만들 건데요. 새로 만들게 들어가서 어린이라고 하고 전통시장 청국장 하나 추가하고 효능 추가하고 종류는 빼고 띄우기 빼고 재료보유 추가 요리법 추가 네 가지만 초등학생한테는 네 가지만 보여주면 돼. 청국장의 종류 이런 거 굳이 애들한테 알려줘봤자 헷갈려. 그냥 있는 청국장이나 끓이는 법만 알려주면 애들한테는 그 수업도 어려워. 또 냄새도 꼬릿꼬릿하니까 애들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닫는 거예요. 닫아. 닫으면 이제 제가 발표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어른들 수업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재구성의 쇼 설정에 들어간 거에 가서 성인용 수업으로, 이 성인용 수업 있잖아요. 성인용 수업으로 선택해 놓고 나서 처음부터 발표를 하면 1, 2, 3, 4, 5, 6, 7이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초등학교 왔단 말이에요. 요리 시간에. 그러면 쇼 설정에 들어가서 아까 어린이라고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어린이라고 구성해 놓은 거. 얘를 확인해 놓고 나서 발표를 하면은요. 보세요. 뭐가 안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청국장 종류 안 보였죠? 그 다음에 의학적인 내용 안 보였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초등학생용 따로 만들고 성인용 따로 만들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청국장 그림이나 이거를 애들이 보거나 성인이 보는 청국장 그림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만들어서 애들도 먹는데 굳이 이 그림을 애들용, 어른용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대신에 청국장 띄우는 거나 의학적 해석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한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안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아까처럼 야 니들은 보지마 하고 무시하면 안 되니까는 쇼 구성을 새로 만드는 거야. 쇼 재구성을. 그래서 성인용 만들고 어린용 따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성인용으로 선택해 놓으면 이제 성인용으로 다 나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어린용을 선택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어린용으로 아까 숨겨놓은 거 있잖아. 가려놓은 거. 걔들은 안 보이고 어린이한테만 보이는 게 나타나는 거죠. 요것이 쇼 재구성이에요. 이것도 헷갈려요. 이것도 헷갈려. 안 해봐서 다. 쇼 재구성에 가서 근데 보통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쇼 재구성을 따로 해놓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따로 만들지. 어린이용, 어른용 따로따로 제작을 하지. 근데 오늘의 요리 이런 거는 어른, 애들 구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성교육에 관한 거는 어린이용 따로, 중고등학생용 따로, 성인용 따로 가르쳐야 되겠지. 어른용 나오는 그림으로 어린이한테 강의할 수는 없어요. 성교육 같은 건 어려우니까. 또 너무 적나라한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따로 설명해줘야 되겠지. 근데 따로 만들어야지. 그러나 이런 거는 굳이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뺄 거는, 안 보여줄 거는 있으니까 빼버리면 되겠지. 그게 쇼 재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하실 때 우리 모니터가 하나죠. 모니터가 하나잖아요. 그럼 F5번 키나 처음부터 실행하라 그러면 실행이 될 때 이 다음 그림이 뭐예요?
못 외웠잖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매끄럽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자, 다음 화면에는 이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게 있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탁 넘겨야 되는데, 다음 그림이 이건가 저건가 아리송하면 머뭇거릴 거란 말이야. 그게 화면이 하나라서 그래요. 모니터가. 모니터가 하나라서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는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뒷사람 컴퓨터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뒷사람 컴퓨터를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제일 위에 본체 모니터 말고 본체 오른쪽으로 돌리시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힘들어. 고개가 너무 돌아가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뒷사람 컴퓨터 보이죠? 거기에, 아, 저 뒤에 계신 분은 앞에 오셔야 되겠지. 제일 위에 보라색 거 꽂혀 있죠? 그게 키보드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얀색 뭉치 꽂혀 있죠? 그게 우리 모니터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그 하얀색 뭉치 밑에 또 뭐가 하나 있는데? 파란 거. 그게 우리 모니터로 보면, 우리 모니터에 하얀색 뭉치 꽂혀 있는 거. 모니터. 뒷사람 모니터. 하얀색 뭉치 꽂힌 거 옆에 검은색 하나 있죠? 그게 꽂혀지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왜냐면 컴퓨터를 알아야 좀 더 편한 게 있어요. 여기 한번 그림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라색 키보드 꽂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치가 약간 다르지만 이 하얀색 뭉치에 세로로 돼 있는 거에 꽂혀 있거든. 그 밑에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모니터에 보면 옆에 검은색 단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가면 텔레비전 있잖아요. 디지털 TV. 거기 가면 요 파란색 꽂는 자리가 검정색으로 텔레비전에도 있어요. 이 하얀색은 없어요. 텔레비전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러면 요 파란색 자리에다가 컴퓨터랑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텔레비전 리모컨에서 외부 입력 단자를 딱딱딱 누르면 얘가 아마 외부 입력 1번일 거예요. 그러면 텔레비전으로 컴퓨터 화면에 송출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은 그거로 텔레비전 봐요. 컴퓨터로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모니터 대신 그거로 큰 거로 본다고. 그거로 게임하고 놀고. 아니까 나 그렇지. 그럼 여기도 지금 두 개가 꽂혀 있잖아요. DVI, RGB 두 개가 꽂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하면 두 가지가 꽂혀지는 거지. 지금 강사 컴퓨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모니터, 하나는 빔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두 개로. 근데 두 개가 동일한 화면이 나오죠? 다른 화면이 나오긴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면은 여기에 지금 화면이 복제라고 써 있거든요. 복제. 이거를 확장하잖아요. 확장하면은요. 여기 확장하면은 이 화면 따로 있고 제 화면 따로 나와요. 여기 보세요. 앞에 계신 분 확인하죠. 화면이 다르죠? 화면이 달라. 자, 이 화면하고 이 화면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메모장 화면을 여기다 띄우다가 얘를 끌어가지고 쓱 끌고 간단 말이에요. 쓱 끌고. 어디로? 제 화면을 온단 말이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슬라이드 쇼를 할 건데 얘를 슬라이드 쇼 하잖아요. 여기 발표가 나왔죠? 제 화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발표자 도구 사용을 하겠다라고 체크하면 돼요. 발표자 도구 사용을 하겠다고 체크하고 발표를 하면은요 제 화면에 발표가 떴고요. 다음 화면은 이거예요. 지금 밑에 보이잖아요. 밑에. 이게 다음 화면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저기다 제가 쭈글쭈글 메모한 것도 지금 메모한 게 없으니까 있지만 메모한 게 보일 테고요. 다음 화면에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제 화면에는 발표 자료가 보이는 거고 이건 청중이 보는 화면이고 이건 제가 보는 화면이고 역할을 반대로 이렇게 해놓고 보여드리면
여러분한테는 지금 발표 자료가 보이지만 저한테는 아까처럼 다음 화면에 뭐가 있다라는 게 보이니까 여기서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사용해야 편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선택이 안 되죠, 지금 여기요. 안 되잖아요.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해상도를 복제를 했잖아요. 복제. 근데 복제를 하지 않고 확장을 하지 않고 복제를 해버리면 이 화면하고 동일한 화면이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빔 프로젝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제를 해서 쓰는 거예요. 강의실은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 모니터를 따로따로 두 개를 놓고 따로따로 화면을 봐야지. 똑같은 화면 두 개를 뭐 알아봐. 집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컴퓨터는 모니터를 10개까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윈도우가. 그러면 10개를 사야지. 10개를 꽂을 데가 또 없잖아. 뒤에 꽂는 데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 꽂는 데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야지. 그런 거를. 돈이 또 들어가지. 이걸 그래픽 카드라 그래요. 그래서 PC방에 가면 이 그래픽 카드 좋은 거를 쓰거든요. 이 좋은 그래픽 카드는요. 모니터가 한꺼번에 4개까지 나와요. 4개까지. 그럼 그런 그래픽 카드가 한 100만원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런 그래픽 카드를 3개를 사면 1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모니터를 10개를 살려면 엄마한테 혼나겠지? 모니터 10개 사주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직업으로 삼으니까는 모니터를 이제 여러 개를 쓰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막 3개씩 연결해서 보고 하는 거지. 요런 거 자체가, 지금은 이제 또 모니터를 복제해서 쓰니까는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니터가 지금 하나만 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못 하는 거야.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야 얘를 사용하는 거니까. 두 개 이상이 돼야만. 예. 그것도 어렵지. 연습을 해볼래도.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옆 사람 모니터를 빼가지고 그 옆 사람에다 꽂으면 돼. 그러면 한 사람이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은 옆자꾼 걸 보면서 하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교육기관들은요. 컴퓨터 하나에 본체를 두 개씩 연결해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전산실 같은 경우도 모니터 두 개씩 돼 있어요. 학생 하나가 모니터 두 개를 갖고 수업을 해요. 좋은 학교는 그런 게 있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할 때 청중들이 보는 화면 따로 있고 발표자가 보는 화면 따로 있으면 보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작업도 할 수 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예행 연습이에요. 자, 스티브 잡스가 일주일 전에 장소에 와서 네 번에 걸쳐서 연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하는 목적은 뭐예요?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잖아. 계산을 해봐야죠. 그 신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연예대상 같은 거 시상식 할 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생방송한다고 하는데 딱 들어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축하 공연 무대 한번 보실 거예요. 그러면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하는 게 몇 분 몇 초라는 게 계산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다 계산에 넣어야 돼. 그건 뭐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하겠지. 그러면 이제 시상자 수상하실 분들 상 이제 해주실 분들 발표하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럼 걸어 나오는 시간 봉투 뜯어 가지고 읽는 시간 자 후보자들 보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다 재거든요. 연습을 할 때. 그래서 몇 시서부터 시작하면 어느 부서가 어느 부분이 끝났을 때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로 해서 오늘 시상식 마치겠습니다 하는 데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리허설을 하는 거죠. 근데 생방송 리허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재놔야 돼. 미리미리 연습을 할 때. 그래서 불후의 명곡 같은 경우도 리허설을 해요. 녹화하기 전에. 무대 의상은 안 입더라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밴드가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이 몇 분인지 몇 초인지 딱 재봐야 되거든. 그런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리허설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전통식품 청국장 연구회에서 나온 아무개 회장입니다. 오늘은 이 청국장에 대한 전통식품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시간이 쭉 넘어가면 편하잖아. 그런 거를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시간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이거? 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통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중에 청국장 오늘 1탄입니다. 우리 음식 연구회는요 굉장히 맛있게 음식을 잘 만들어요. 하고 이제 넘어가겠죠. 그럼 시간이 다시 세팅돼요. 청국장 효능은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또 화면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끝까지 쭉 발표를 하고 나면 아 얘는 15초 걸렸고 얘는 7초 걸렸고 시간이 보이거든. 밑에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1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간다고. 클릭하지 않고도. 그런 것 때문에 리허설을 하는 거야. 그거를 여기서는 예행연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행연습을 그러니까 멘트 없이 예행연습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전통식품 청국장 연구회 회장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멘트 연습을 했는데 실제는 안녕하세요. 뻘쭘히 서 있으면 시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들은 꼭 예행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행 연습 하시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아까 뭐부터 밑에 슬라이드 노트를 만들어야 돼. 내가 멘트를 날려야 될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 시나리오 구성대로 발표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발표하면 안 되죠. 그럼 시간이 벗어나져 버려. 한참 말하고 있는데 화면이 바뀌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그런 연습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하셔야 요령도 생기고 실력도 느는 거죠. 그런 쇼 재구성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은 이제 다른 걸 좀 설명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종합문제가 있어요. 종합문제 106쪽 한번 보실래요? 106쪽 종합문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2번은 헷갈리고 1번으로 할게요. 1번 그 베이비풀 하우스라는 거 보이세요? 이거 1번 조건 1, 조건 2, 조건 3 넘어가서 조건 6까지 6개 슬라이드 만드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설명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한번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요 순서대로 이렇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